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메이킹 필름을 찍을 때 영화 현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지브이 함께 하실 감독님, 배우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래희봉의 최진영 감독님, 초겨울의 류승우 배우님, 그리고 메이킹 필름의 이상빈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쇼버스 프로젝트 브랜드 매니저 박광택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쇼버스 1별행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편 영화 오니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폰 카톡으로 질문을 편하게 주시면 대신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버스 감독행은 이전까지 소재나 장르로 묶었다면 이번에 감독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묶게 되었는데요. 영화와 관계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공감하시면서 보셨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장래희봉에서 출연과 연출을 했던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겨울에서 현준 역을 연기한 유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킹 필름 감독을 맡은 이상빈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 직접 진행하셨던 분들께서 짤막하게 영화 소개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셀프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딱히 소개할 게 없고 그냥 저에 대해서 소개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좀 최대한 재밌고 가볍게 만들려고 했는데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웃어주시길 바랬는데 안 웃으셔가지고 조금 진땀이 조금 났습니다. 네. 네, 초겨울은 감독님이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영화라고 꼭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런 영화입니다. 저 메이킹 필름은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뭔가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거를 좀 담아내고 싶었던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장래희봉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셀프 다큐멘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형식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셀프 다큐멘터리라는 거를 찍어보자 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조석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캐릭터 서기가 재밌는 걸 그려야 되는데 소재가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애봉이가 널 그려 라고 그런 거에서 나를 찍어볼까 라는 생각도 했고 다음에 배우행 네 배우행 예. 30일 내리다 라는 예. 작품이 다음 편에서 개봉하는데 제 지인이에요. 그 친구가 찍은 거 보고 나도 찍을래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흐를까 싶어서 중간중간에 코믹한 장면들 넣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더 넣고 싶으셨거나 그러니까 찍었는데 넣지 못한 부분 아니면 생각은 하셨는데 실제로 연출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나요? 찍었는데 뺀 부분은 저 샤워하는 장면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영화 내에서 그 감독님의 직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자신의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벌써는 라이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글쎄요.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촬영 감독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또 드론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영화에서도 스스로 하는 질문 같았는데 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직업이 뭔지.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 연기 쪽으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힘을 얻는 부분이라면은 주변 배우들이 연출을 하면서 연기하는 친구다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 저는 배우가 배우로 소개를 해주니까 계속 더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오픈 카톡방에 올라온 질문들로 잠시 이어가 볼게요. 일단 두 질문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100% 감독님의 실제 생활 그대로 보여주신 게 맞는지 라고 라이언 붕붕카를 탕무지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거의 실제 제 모습을 찍었고요. 그 이병헌 선배님 그 안돼 이 부분은 확실히 연출한 부분이고요. 거의 그냥 실생활 특별하게 세팅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옷 헹궈도 그대로 진짜 실제 빨랬던 거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화와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요즘 불투명한 미래를 고민하는 MZ세대들에게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대사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나 감독, 배우, 촬영감독에 이어서 청춘들의 멘토로도 진출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초겨울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감독님 대신에 이번에 배우님께서 나오시게 되었는데 초겨울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좀 긴데 제가 다른 작품을 하고 있었을 텐데 고민이 있어서 카페를 갔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네. 있는데 갑자기 시나리오를 이렇게 쓱 내미시길래 읽어보고 제가 할래요 하고 싶어요 해서 오디션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도 그렇고 딱 지금 날씨잖아요. 초겨울이 그렇죠. 그래서 네. 불안감이나 어떤 모호함이 조금 잘 들어맞는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배우님께서는 극중의 인물 현준처럼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연기를 하실 때 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고민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고민하게 돼서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게. 네. 그럼 연기를 하는 도중에도 이제 실제로 현준이 된 것처럼 고민을 같이 하면서 연기를 하셨을 것 같네요. 네, 그때 좀 더 어렸기 때문에 고민의 강도가 약간 공감을 덜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현준 역을 맡으신 배우님 목소리에서 사투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사투리를 연기를 하신 거죠? 네. 다행히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마지막 씬의 안무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지렁이를 표현하신 부분이 코믹스럽기도 애처롭게 보이기도 했는데 처음 안무들도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즉흥 연기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감독님이 가볍지만 경박스럽지 않게 쳐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어렵네요. 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즉흥으로 해줘라. 알겠다. 네. 이렇게 되게 많이 쳤거든요. 한 몇 테이크 정도까지 갔나요? 길게 그냥 계속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영화에서 유사한데 상반된 소품이 등장을 하죠. 바로 캠코더랑 맥북인데요. 연기를 하실 때 두 소품을 대할 때 어떤 감정?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는 배우님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제가 의미를 좀 부여해봤는데 맥북을 파는 행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안 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타이밍 시점상 맥북을 팔겠다고 말했지만 어차피 내려오는 김에 얼굴도 보고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그 당일에 캠코더를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캠코더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계속 영화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캠코더를 조금 더 소중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초겨울을 보면서 좀 맨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내가 현준이라면 나는 영화를 계속 찍을 것 같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를 하고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준은 계속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를 계속 찍었고요. 여러 순간이 있는데 현준이도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찍었습니다. 현준이 영화를 계속 찍었던 것도 어떤 설명할 순 없지만 영화가 좋은 그 감정으로 계속 하나 끌고 갔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시다고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님께서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둘 다 하시면 됩니다. 둘 다? 네, 저도 둘 다 하고 있어서 삼성동에 출근해서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둘 다 하신다고 현실과 타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둘 다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꿈을 버리지 말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보자. 네. 라는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메이킹 필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영화 현장에 관한 영화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실제 경험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기획하게 된 거는 할아버지가 촬영장에서 왔을 때 재밌는 일이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획을 했었고요.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이 좀 들어갔다면 제가 좀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서 그때 감정들이 좀 녹아난 것 같아요. 메이킹 필름을 보면서 좀 익숙한 배우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캐스팅 과정이 어땠나요? 사실 캐스팅 과정은 20대 배우들은 친구들이랑 좀 하고 싶어서 그가 친구들 중에 하고 좀 외부 친구도 좀 기회가 돼서 하고 그리고 누구누구 만났을 때 제일 조합이 잘 맞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 같고 네. 할아버지 분은 오디션 보고 제일 잘하신 분으로 했는데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잠시 공유하고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메이킹 필름을 찍을 때 영화 현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우유부단한 면도 조금 있어서 친구들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어요. 후반부에 주은이가 스태프에게 할아버지니까 라고 하는 대사가 저는 귀에 조금 꽂혔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중적으로 들렸어요. 할아버지니까 믿는다 라는 얘기로도 들리지만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막대해도 된다? 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대사가 좀 이중적으로도 느껴졌는데 감독님께서 그 대사를 쓰실 때 이런 이중성을 담아서 쓰셨는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이중성?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중성을 콕 집어서 드러낸 이유가 또 있으신지 사실 막 드러내려고 드러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솔직한 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대담하게 네. 썼던 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대사를 하는 또 와중에 앞에 촬영은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다쳤다라는 사실을 스태프가 알고 난 뒤에는 스태프들이 뭔가 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감독님께서 영화 현장을 바라봤던 시점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지난 상황들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기가 어려우시진 않으셨는지 시나리오를 쓰실 때도 굉장히 재밌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각본을 쓰실 때 특히 생각나신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많이는 없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네. 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사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코미디를 하고 싶었는데 정작 드라마적인 감정으로 맞추게 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았고 콘티도 그 자리에서 좀 더 바꾸고 해서 어렵게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질문과 좀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급 상황처럼 친할아버지와 같은 가족과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꿈틀꿈틀님께서 주셨어요. 글쎄요. 보통은 하질 않겠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족이 잘하는 것 따로 내가 잘하는 것 따로 최대한 구분을 짓고 그거를 좀 잘 조화롭게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네. 부기영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황극을 이용해서 배우분들을 이입하게 하는 방법을 실제로 연출 중에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실제로는 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그래서 사전 리딩 때 몇 개 해보고 이거 전에 찍었던 더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 한 6살도 안 되는 아이랑 찍었었는데 그 아이는 뭐 디렉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주고 뭐 이불 같은 것도 세팅해주고 그걸 가지고 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 율님께서 영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잘 나와? 하는 강승호 배우의 그 장면이라고 하셨는데 영화 내내 거의 유일하게 주인공이 웃었던 장면이라고 기억에 많이 남으신다고 합니다. 거기 따로 의미를 부여해서 찍은 씬인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지금 사실 좋다고 말씀해주신 장면들이 다 보충 촬영으로 촬영된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부족한 작품이었는데 계속해서 촬영해나가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도 제목을 메이킹 필름으로 정했는데 그런 메이킹 필름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찍었던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씬적으로는 약간의 환기가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충 촬영을 하신 부분이 관객분들이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감회가 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치기 전에 오늘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찾아주셨어요. 여기서 GV를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이상빈 감독님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GV 제대로 한 게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사실 감독의 꿈을 좀 멀리 내버려두고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 이온이라는 아마드사우루스 만든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고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좀 다르게 경제적 자유를 일단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안에 작품을 쓰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되게 스스로 부족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영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러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독행이 다들 본인들의 고민이잖아요. 네. 실제 감독들의 고민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좀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톤이 안 맞게 혼자만 말했던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좋은 작품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그 좀 처음에 제 거 나오고서 되게 막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바로 두 번째 작품 초기화부터 해가지고 메이킹 필름까지 보는 동안 제 작품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